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힘을 합쳐 복음을 전한 바울과 바나바. 오늘 주인공 두 명이야. 누구라고? 바울과 누구라고? 좋아요. 사랑하는 친구들, 한 명이 혼자 있어. 지금 혼자 있는데, 혼자하고 힘을 합칠 게 있어, 없어? 혼자 하면 힘을 쓴다고 얘기하지. 그런데 사랑하는 친구들, 한 명이 넘어서 두 명이 있을 때는 힘을 합친다고 해.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친구들 보니까 오늘 좀 많이 왔어. 50대 중반쯤 왔어. 50명 정도 왔는데, 친구들, 우리가 힘을 합치며 대한민국을 전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힘을 합치며 전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사람과 음식할 때에 성령님이 가르쳐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라보라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리라.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 말씀. 말씀 말씀 순교가 뭐예요? 순교, 순교하고 좀 비슷한 거 글자 우리 배운 것 같은데 순교는 뭐지? 순교? 순교! 원민주! 와, 원민주 앞으로 나와보세요. 원민주 전도하다가 전도하다가 뭐 좋아? 지금까지 좋아? 네? 전도하다가 뭐? 전도하다가 전도하다가 어떻게 해줘? 네. 알았어, 세 개 하자. 순교는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어버린 것. 그러면 순교는 뭐야? 자, 순교 안 해주고. 순교. 자, 그러면 순교 말고 좀 쉽게 해볼까? 전도가 뭐예요? 전도. 뭐 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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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음을 전하는 거. 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 와, 너무 똑똑한데, 친구다. 원의 신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거지. 우와, 성교는 우리의 언어가, 언어나 문화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이게 좀 넓은 의미에 자, 전도라고 볼 수 있어. 그런데 친구들, 최초의 선교사님으로 보냄을 받은 성경의 인물이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선정이 되고 갔는지 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는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다 같이 시작. 성령 충만 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는데 제자들을 가로매 가로로 성도님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순교당한 첫 번째 집사님의 이름은 바로 세례자. 누구라고요? 세례자. 집사님이었어요. 오늘 날 예수님을 전하던 집사님이 도저마다 교하는 일이 났어. 집사님의 이름 누구라고요? 큰 목소리 시작! 집사님이었어요. 우와. 자, 그래. 그대가 집사님의 순교가 있은 후에 많은 순교인들이 목숨도 살리려고 했지만 이 복음을 예루살렘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많은 지역으로 소아시아 지방으로 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흩어졌어요. 그곳에서도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였어. 근데 예루살렘이 아닌 곳에 교회가 생겼는데 그 교회 이름은 세우자예요. 안디오. 예루살렘이 아닌 교회에서 자 첫 번째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 이름이 바로 안디오 교회. 무슨 교회였다고? 안디오. 아
한주 교회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누가 올려졌는지요? 바나바 선교사. 그리고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구를 함께 전하냐면 혼자 가지 않고 누가 갔다고요? 바울. 잘 준다. 전도는 혼자 하는 것보다 아버지입니다. 전도는 혼자 하는 것보다 합심해서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열심히 도움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자, 친구들,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리고는 오늘 말씀처럼 막 금식으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능력 충만, 기도 충만, 찬양 충만, 기쁨 충만, 주님 아버지 우리 예언 승리하게도 은혜 받게 하시고 찬양 친구들, 고도는 친구들 없고 부모님 허락 다 받고 내 친구들 하나님 아버지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예언 승리하게도 참가해서 온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 잘 들을 때 하나님 우와 깨달을 것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알 것 알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기도할 때 적극적으로 기도해서 성령이 충만함으로 하늘 앞에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다같이 시작! 도와주세요. 어떤게 시작! 도와주세요. 더 간절하게 시작! 주여주세요. 세번 시작!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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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어? 성령님이 어쩌더라고 어? 무슨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같이 해보가가 시시자자자 바나바와 다시 시작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여 자,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하셨어. 구절 시작.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자. 오, 여기서 맡긴 일이 뭐예요? 맡긴. 뭘 맡겼어요? 구원자 뭘 맡겼어요? 전도. 이렇게 끊어서 얘기해보자. 뭘 맡겼어요? 시작. 전도. 사람을 세워서 복음의 비가 다른 곳을 보내야 되겠어요. 그래서 안디옥교회 두 사람의 머리에 손을 놓고 많은 순사들, 사도들이 안수들을 하고 그래서 보낸 것이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었다께 좋아요. 자, 지난주에 많은 곳에 다니며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죽으신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을 전파했어. 우와!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우와! 복음을 지나고 믿음의 능력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더 많은 능력을 주시는데 한번 따라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세요. 시작! 병은 바람을 고쳤습니다. 두 번째 시작! 죽은 바람을 다시 살리기도 하였습니다. 세 번째!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의 눈을 열게 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바뀌더라고요. 복음을 지나다가 어려움을 겪는 일도 있어요. 사랑의 친구들, 여러분들 우리 찬우 어디 갔어요? 우리 전도 잘하는 찬우. 찬우가 전도한다고 그 친구가 100% 교회 다 왔어요. 그래서 우리 찬우가 초반에 막 속상한 마음이 좀 있었잖아요. 보세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늘 잘 되는 걸 알 때도 있어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어요. 특별히 그 시대에는 어떤 고난을 당했나 한번 볼게요. 매를 맞거나 시작 매를 맞거나 돌에 맞거나 와 이렇게 고난 중에 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지금부터 잘 따라간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 악한 마귀 사탄 악한 마귀 사탄 악한 마음 사탄이 아니야. 악한 마귀 사탄 때로는 힘들
힘들게 할 경우가 있다. 있다. 우리 손흡이 저 앞으로 왔네. 우리 저런 스케일은 손흡이 뒤쪽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옆으로 가서. 자, 잘 봐봐.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 복음으로 살려고 하니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서. 잘 봐봐. 불을 조금 꺼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잘 봐봐. 지금 이쪽에서 보는 거 조용하게 잘 봐야 돼. 그리고 마음을 느껴야 돼. 알았지? 잘 봐봐. 그리고 이거 끝나고 기도했는데 기도 열심히 하는 거야. 알았지? 잘 봐봐. 지금 무서운 거 아니야. 지금 보여주는 거는 믿음으로 살려고 복음 전하며 살려고 특별히 남편을 변화시키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 한 제사님을 위해서 제사님의 모습을 볼 거야. 잘 봐. 처음부터 달랐어 얘가. 아니 생활할 때 진짜 철부지고 숙제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놀기만 해서 혼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이렇게 굉장히 큰 일이 있는데 다쳤을 때도 옛날에 발 다쳤을 때도 그랬거든요. 그렇게 되게 담대하게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제가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 유비는 정말 하나님께서 저한테 보내주신 아들이고 저의 장자로 주신 하나님의 뜻에 있구나, 계획하에 있고 저한테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 거 너무 감사했어요. 이거 좀 철이 없고 좀 그런 것 같아도 이번 여름 성대학교에 더 크게 열한테 은혜 받을 준비.
절대보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복음을 들고 전도할 때도 함께 하시고 그대보다 믿음으로 지금 안 하고 있는 친구들은 참 안타까운 친구들이야.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데 때로는 어려운 거 있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특별히 우리 유비 친구의 모습을 봤는데 유비 친구는 자기 지금 집이 활활하고 있는 가게가 활활하고 있는 나중에도 기도하는 친구였어요. 우리 이유비가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 될 수 있길 바라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순자와 이제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준비되고 하나님 내가 이번 여러분 순자로 꼭 참석하고 나만 오지 않고 친구도 데리고 오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야겠다 사모하는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친구들 지금부터 전도사를 따라서 한번 해볼 텐데 크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하나님! 누가 제일 크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 하나님! 나를! 나를! 만나주세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나타나셔서 나의 믿음을 키워주세요. 예수님, 예수님보다 예수님, 예수님보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주님과 주님 앞에 예수님 도와주세요. 세 번 외치고 성도 받을 때 참 아버지의 믿음으로 준비하시고 또 우리 신세계를 함께 가도 나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보자. 하나님. 이 시간. 복음을 위해서. 능력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합심하여서 전도한 것처럼 나와 우리 엄마와 우리 선생님과 우리 전도사님과 무엇보다 성령님과 함께 전도하고 성교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도하다 보면 힘든 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유비집에 불이 났는데 믿음으로 기도하였던 유비를 기억하여 주세요. 하나님께서 빨리 이겨낼 수 있도록 유비야 힘을 내. 함께 기도할게. 그 마음으로 합심하여서 유비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며 여러 성령 교와 날마다 우리 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의 준비를 해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눈을 뜨고 앞에 있는 기도문을 정성스럽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은 바나바와 바울에 대해 배웠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던 바나바와 바울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믿음 안에 살다 보면 복음을 전하며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도 은혜 내려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